자, 시작하겠습니다. 쓰임상의 구분. 책 펴세요. 책 펴세요. 책 왜? 애들 다 했어. 프린트. 그랬나? 공지나 공지. 너 책 없어? 프린트해서 주지 않았나 그때? 예, 그래가지고 옮기라고 했죠. 아니 저기 누구야, 저기 준이도. 아니, 아 숙제 부분 다음 부분. 이리 아우 이리 이리 이리. 아. 뭐 하십니까? 가로채 아직 안 넘겨서. 그럼 쓰임상의 부분 들어갈 건데 출력 걸었으니까 그럼 잠시만 기다려 보도록 하겠다. 필기하는 자리에 너희 단어 외워볼까? 자, 그럼 시작할 거야. 자, 이제부터 단어 외우는 사람 압수, 까방권 없음, 까방권 몰수, 그 다음에 단어 빵점, 패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기. 그럼 빵점 맞으면 지침 아니에요? 어? 지침 아니에요? 아니야. 패널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쓰는 거야. 이제부터 단어 외우는 사람 그렇게 선생님이 목리를 부려서라도 다음 평문안을 수업 못 듣, 수업 안 하더라도 쫓아다니면서 다 펴놓고 들어가겠어. 자, 쓰임상의 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쓰임상의 구분, 자, 이제까지 우리가 학원에서 배운 문법을 생각을 해보시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문장 성분에 관한 것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팔품사에서 자주 다루지 않았던 것은 일단 보어에서 형용사 부사가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이 차이가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접속사랑 전치사 차이를 자주 다루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명사랑 동사 위주로만 공부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자주 다루지 않고 고등부에 올라가면 변별력을 낼 수 있는 그 난이도 문제를 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책에 보시면 형용사 부사 역할, 전치사와 접속사를 구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각각의 라이벌 친구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알았나? 자, 그러면 품사별로 한번 볼까요? 형용사가 뭐 하는 친구인지 김율 회장님을 봐보십시오. 명사를 수식하고. 그래요. 명사를 수식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할 수 있어? 보. 김은수가 보좌관인가요? 응. 어? 도와줬으니까. 자, 그럼 부사의 정의를 쌤이 정해준 범위 그대로 허유빈이 얘기해 보시오. 쌤이 정의를 어떻게 구했지? 어이구, 빛이 왜 이렇게 쌤이야? 눈 아프게. 정희 쌤이 어떻게 해줬죠? 부사? 명사 빼고 다수식. 그래, 명사 빼고 다수식이다. 오, 가능했습니까? 불가능했습니까? 불가능. 뿌껀넘 했어요. 뿌껀넘.
중국어까지 다루는 고품격 수업이 부건넝. 아. 자, 형용사와 부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자, 접속사. 접속사의 그 간단한 정의를 황준아가 이야기해 보십시오. 접속사의 간단한 정의. 문장에서 그래요. 문장 연결해 주면 뭐. 전치사의 정의는 공부 1도 안 하는 박건영이 얘기해 보십시오. 몽둥이 연애. 어? 쌤 차로 진짜 확. 전치사 뭐 하는 애야? 얘도 문장 연결하는 건데요. 명사 앞에서 문장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오케이. 접속사는 문장끼리 연결, 전체가 문장 안에서 연결.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 오케이. 꼭 이렇게 끼 쌤이 굳이 이렇게 쓴 이유, 절대 화이트 쓰지 마시고 끼워서 넣어주세요. 다 빌드업이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형용사 부사 역할을 구분해라라고 얘기했을 때. 자,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 형용사 보어, 형용사랑 부사를 라이벌 시키는 이유는 보어법을 잘 알고 있느냐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 혹은 명사와의 관계성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느냐를 묻고 싶은 것. 자, 그리고 전치사와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문장 안에 연결이냐, 문장끼리 연결이냐, 이것을 확인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누가 봐도 명백한 차이이지만, 우리가 아직 중3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2도 있지만 중3이기 때문에 헷갈리는 부분이 다소 있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것을 오늘 잡아가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생각보다 겁나 쉽고요, 독해하다 보면 겁나 어렵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교재에서 봤을 때는 문장 하나씩을 주기 때문에 누가 이런 걸 틀려 이러겠지만, 이제 우리 이제 독후감 3.0 보셨죠? 그 긴 지문 속에서 과연 헷갈리지 않고 이 품사와 문장 성분을 다 구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대로 잡아가고 앞으로의 독해에서 웃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고 갈 친구도 있고 특목사고 갈 친구들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문장 해체가 돼야 시험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알았나? 하면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쪽 페이지로 넘어보도록 하죠. 형용사와 부사 역할을 구분하라. 형용사와 부사 역할을 구분하라.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러면 형용사와 부사 역할에서 쌤이 조금만 첨언을 하면, 보어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보어는 문장의 주성분에 해당할 거예요. 문장에 없어서 안 되는 성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보어가 되지 않는 부사는 부수 성분이 되기 때문에 문장에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야. 이해됐나? 그래서 그 문장에 정말로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 정말로 필요한 정보인지 아닌지로 구분하셔도 되겠지만, 우리는 의치할의 품격에 맞게 그 어순에 있는 자리에 문장 성분이 무엇인지를 보고 파악하셔도 되고, 또 우리는 어법 시간이기 때문에 해석을 통해서 구분하셔도 괜찮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럼 형용사와 부사를 구분해보자 라고 얘기했었는데, 자, 출제되는 문장이 점점 길고 복잡해지는 추세임으로 주의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명사 다음에 형용사에 딱 형용사 꾸미는 부사에다가 그 다음에 삽입절 넣었다가, 삽입절 속에서 또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넣었다가, 형용사 꾸미는 부사 넣었다가, 자, 그 다음에 하이픈 넣어가지고, 대시 연결 넣어가지고 부연 설명하고, 동격 넣어가지고 콤마 한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쓴 다음에 형용사 나오고 부사 나오고, 다시 삽입절 넣었다가 형용사 나오고 부사 나오고 동격절 나오고, 난리 부르스 해가지고 고3 올라가면 한 문장에 6줄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거 다 구문 분석할 수 있겠느냐 이거야.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의치한 품격에 맞게. 우리는 이제 프리미엄 품격에 맞게 행동하시면 됩니다. 누구 이제 앞으로 누구처럼 까박건 쓰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품격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어? 그래서 이제 그 드라마 보면 아 저기 현수 씨는 좀 천박한 것 같아요. 우리 모여서 퇴출시켜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어. 어, 우리 이제 우리 레벨에 맞게. 알았습니까? 레벨에 맞게. 까만 건 좀 많이 주세요. 아 현수 씨는 까만 건만 찾고 모임이랑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래서 출신은 못 속인다니까? 이러면서 너무 발음이었나? 아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형용사 부사 구분하는 것은 그 자리에 맞는 것들을 우리가 넣어주시면 된다는 것이다. 한번 보도록 하죠. In this country, 이 나라에서는 11 languages, 11개의 언어가 are officially recognized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이거 아주 고전적인 학원형 인재 낙시용 문제입니다. 벌써 트렌드가 3년, 4년 지나버린 문제 중 하나인데 성격 급하래요. 어? 보어 자리네? 오케이. 이러고 이제 망하는 거야. 오케이. 뒤에까지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뒤에 동사가 있기 때문에 자, 문장의 주성분이 완료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문장의 주성분이 완료가 됐냐라고 묻는 것은 완전한 문장이냐 아니냐라는 거야. 문장이 완전했습니까? 아닙니까? 됐어요. 수동태는 문장이 완전한 거라고 얘기했지. 그럼 부수 성분에 해당하는 부사밖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주님 그 궁금부석도 따라 하시죠. 네. 네. 강민이가 보고 이제 남은 애기. 강민이 오늘 아파서 쉬고 있어요. 응? 감기래요. 그럼 감기가 이제 대유행이요. 쌤은 감기 안 걸려요. 근데 요즘 코로나 증상이 약해져가지고 감기랑 별로 차이도 안 나는데 요즘. 근데 오래 가잖아. 네? 오래 가잖아. 오래 가. 코로나 걸렸어? 네. 왜? 왜요? 쌤은 왜 걸렸어요? 쌤? 여기서 수업하는 하는 동안 너네가 옮겨가지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 왜냐면 학원에서 계속 코로나로 결석. 그러고 한 2주 후면 나 걸려있어. 그러듯이. 근데 사실은 한 번은 집합금지 어기고 이제 술 퍼먹으러 갔다 걸린 적 있어. 비밀. 비밀. 구상권 청구 이제 시간 다 이제 추적도 못해 이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이 완전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시면서 풀어주시면 되는데, 형용사가 명사를 꾸밀 때에는 그때는 수식이기 때문에 역시나 부수성분에 해당한다. 그랬을 땐 명사냐 명사가 아니냐로 구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지? 자, 여기 있는 1, 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 또 눈만 쌤 보고 있지. 준이 이거 풀어보세요. 그래. 어디를 읽고 있는 겁니까? 제사 지내시나 봐. 예? 빨리 구문 부서가서 풀어보라고. 동사가 그렇게 두 번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인플루언시스라고 하고 있잖아요. 비동사 다 뭔데요? 유빈 씨는 또 품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모임에서 퇴출 시켜야 되겠네요. 해석도 해보라. 기계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거 왜 구문도 안 했네, 이건데. 응? Are influences가 동사가 됩니까? 따로따로 봐야 되죠. 아 제사 지내시나 봐. 너 지금 자고 있었지? 네? 진짜 문제품이 있는데요? 근데 아무 표시도 없냐? 이게 볼펜이어가지고 장을 그만 틀렸다가 아 갑자기 동그라미 안 하고 밑에 밑주셨어요. 정튼이면 이게 오케이 인정 할 수가 없어요. 인정 오케이.
positively, negatively. Our parents and families are powerfully influences on us.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우리 부모님과 가족들은, 자, 딱 봤을 때 보호에 해당하는 명사가 있네요. 오케이, 문장이 완전했지만, 그럼 수식어 부수성분인 수식하는 형용사 혹은 부사 중에 influences의 품사가 명사이므로 형용사로 꾸며줘야 되겠다. 오케이. Our parents and families are powerful influences on us. 우리에게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오케이. 해부가 맞지 않나요? 뭐요? 해부. 그냥 강한 영향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가족은 강한 영향력이다.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이제 적극적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얘처럼 말하고 싶을 수도 있는 거지. 자, most of the plastic particles in the ocean are so small. Are so small. Then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지금 소대꾸문이니까 동그라미 한 번씩 쳐주시고, 자, 대절은 여기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작아서 바닷속에 있는 플라스틱 조각들은 너무나도 작아서 one would have to filter enormous amount of water to collect a relatively small amount of plastic.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누군가는 뭐 해야 될지도 몰라. 여기 그냥 우드를 썼다라는 건 추측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가정법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 봐봐. 주절에도 현재 시제 말하고 있는 갑자기 과거조동사 나왔다. 추측이다 이 말이야. 누군가는 해야 될지도 몰라. 뭐를 filter 걸러내야 될지 몰라. 방대한 양의 물을 걸러내야 될지도 몰라요. 뭐 하려고? To collect a relatively small amount of plastic.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이 친구가 지금 스몰 꾸며주고 있습니까? 플라스틱 꾸며주고 있습니까? 스몰을 꾸며주고 있지. 그래, 그러면 형용사를 수식해줄 부사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됐습니까? 준이가 다 따라 하셨나요? 자, enough. 자, enough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한 덩어리로 암기해 버립시다. 형부이명. 형부이명. enough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 부사 뒤에서 수식을 해주고 명사 앞에서 수식을 해준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적었습니까? 형부이명이다 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될 것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는 딱히 할 말 없습니다. 그러면 enough는 제주도 말로, 이게 이제 좀 제주도 말로 이렇게 좀 눈에 띈다, 나댄다, 그리고 이제 특출나다, 이런 걸 한꺼번에 모아서 뺄라지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뺄라진 척, 지 혼자만 이렇게 형용사 부사 뒤에 있습니다. 뺄라진 척. 척이라고 하면 또 제 사투리로 추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뺄라진 추룩 뒤에 있어. 오케이.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와 쓰임에 주의해야 할 부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이 친구는 콘돔어들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콘돔어 파트에서 여러분들 까방권 절대 안 써주겠어. 콘돔어 다이어 파트에서 까방권 절대 안 써주겠어. 어? 왜냐면 오늘부터 암기할 거니까. 그냥 암기해 주셔야 되는 혼동되는 어휘들입니다. 혼동되는 어휘들. 자, 그래서 하이라고 해서 높게 이렇게 하면 높은 곳에서 쌤이 밀어버릴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주호, 매우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자, 니얼리 가깝게 라고 하면 가까이 쌤이 다가가서 밀어버릴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lately, hardly 이런 것들 다 구분 잘 해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자, lately는 또 이제 스티비 원더의 아주 명곡이 있거든요. 이거 부를 줄 알면 약간 보컬적으로 아주
중급 실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나 이걸로 이제 가요제 상 받았죠. 불러보세요. 어, 싫어요. 벌써 16년 된 이야기입니다. 자, 1, 2, 3번 아, 풀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의미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자,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것들은 품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해석으로밖에 구분이 안 됩니다. 알았지? 알았다는 거야? 알았네냐고 물어보는 거야? 알았다는 거야. 아, 오케이. 풀어보세요. 구문석 하시오. 이건 털 그린 거야? 아. 볼펜이라서 건들지도 못하고 있어? 아, 구문 분석은 맞출 수 있다. 틀릴 수 있죠. 뭐 주어 동사 할게요. 알았어. 시현씨 미술학원인가 봐. 그럼 세미랑 한번 판단해볼까요? The win, I witnessed the kingbird take off and chase a bald eagle that was flying high, highly overhead.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witness가 무슨 말이에요? witness. 목격자? 아, 뭐, witness. 목격했다. 그래. I witnessed. 목격했습니다. A kingbird. 자, take off래요. 내가 take off하고 있어. kingbird가 take off하고 있어. 킹버드 이제 그럼 목적격 보어 처리해 주시고 and 목적격 2번 처리해 주시고 자 이륙을 해가지고 뭐 하고 있었대? 어 대머리 독수리를 쫓고 있었대요. 그 대머리 독수리가 뭐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구문분석 해주시고 그 다음에 was flying high 어 높게 날았게요 매우 날았게요 높게 날았겠지. Flying high. 높게 날고 있는. 어디로? Overhead. 머리 위로. 높게 날고 있는 대머리 독수리를 쫓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됐나요? I meet lots of people in my job and can hardly ever remember their names. When I meet them again, but I always remember their faces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나는 만나요. 많은 사람들을 직업상 만나고 있습니다. And I can hardly remember, ever remember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hardly 다 괜찮아요. 여기만 따져고 보면 나는 열심히 그들의 이름을 외웁니다. 거의 외우지 못합니다. 말 되잖아. 그러나 뒤에 문맥을 또 판단해 보셔야 되겠지. 내가 그들을 만났을 때 이름을 열심히 기억을 하든 거의 기억을 못하든 말은 된다. 근데 뒤에 또 보니까 But I always remember their faces. 버스로 지금 역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름을 기억 못하고 얼굴 정도 기억할 수 있다라는 문맥을 형성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하들리 골라주시면 된다. 오케이. 자 다음 The number of customers requesting a sugar-free dessert at our restaurant has become a bit more frequent lately.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자, 더 넘버 오브가 지금 주어야 커스터머스가 주어야 하고 여기 손대 복습 안 하나? 더 넘버 어 수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무엇이 수? 네, 아 똑같아요. 좋아요. 어. 자, 그래서 고객님의 숫자가 고객님의 숫자 뭐 하고 있어요? 자, 그 무설탕 아이고 무설탕 디저트를 요구하고 있는 고객들의 숫자가 무설탕 디저트를 요구하는 고객들의 숫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역시나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분사의 목적어가 있으므로 능동의 ing를 취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다. 황준아 반짝 들어가면 영원히 잘 수 있다. 어? 미리 아껴서 미리 잔 다음에 나중에 부활하실 건가요? 예? 자는 시간입니까? 자, 그 숫자가 has become 어떻게 됐어? a bit 약간 more frequent 더 빈번해졌습니다. 늦게 최근에 뭐가 맞겠어? 최근에 최근에 이거 골라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기타가 켜서 그런가? 쉬는 시간? 어? 쉬는 시간은 관짝에서 할 수 있습니다. 어? 거기는 전화도 안 와. 고정이 실험해봤잖아. 관짝 속에는. 요즘 관짝 가기 싫은데. 왜요? 아 요즘 땅이 없어서 납골 땅 가야 되는. 네 지금 아파트에 주거든요. 아니야. 쌤은 수목장 시켜달라고 할 거예요. 수목장이요? 나무에 뿌리는 거. 나무에서 육을 뿌리는 거. 그 나무 베면 그 인부는 이제 영원한 저주에 걸릴 것이다. 그럼 막 나무 밟을 수도 있잖아요, 쌤. 어? 그럼 다 죽는 거지. 어? 거기에 쌤의 원혼이 담겨 있을 테니. 개 갔다가 이상 뼈가루 같은 거 발견한 적이 있는데. 아 진짜? 그거 누가 수목장 한 거네 그러면. 아, 근데 뼈 가루라기도 좀 그래요. 뭔가 딱 뼈 같지도 않고 약간 돌인데 약간 이상한 모양으로 이렇게 약간 갈려가지고 동그랗게 됐거든요. 뼈예요 근데 무조건. 무게가 휘고 뼈가 오랜 시간 동안 갈려가지고 되게 조그만 돌 같은 거. 그러면은 계곡에서 그거 닭백숙 먹고 버린 게 이제 깎인 거지 계곡물에 닭백숙이나 고퀄이 그거밖에 유추가 안 되네요. 홍준아 잡겠습니까? 예. 자, 형용사 보어를 취하는 동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형용사 보어의 해석이 우리말의 부사처럼 되기도 하지만 부사는 보어가 될 수 없다. 이거 뭐야 우리 작년에 시험 봤던 겁니다. 그렇지?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가 있겠고 자 이렇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이 형식 자동사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역시나 근데 이거 어떻게 접근할까 할 게 아니라 어딜 보고 계신 거죠? 너도 계곡의 뼈가루 되고 싶습니까? 자 형식 자동사들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형식 자동사들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아이고 혀 씹었어요. 형식 자동사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자동사들을 지금 한 번씩 암기해 봐 주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틀릴 때마다 암기해 주시면 된다. 그러니까 동사에서 우리가 암기해서 진행해야 될 것 자동사와 사용식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자 그러면 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률 이시 뭐 받아주고 있습니까? 네 가주어 이제 낚시 안 당하고 진주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묶어버리자. 자, face cold environment 뭐 추운 환경을 with layered clothing 옷을 겹겹이 입음으로써 추운 환경을 만나는 것이 최고입니다. So you can adjust your body temperature to avoid
Sweating will remain comfortable, comfortably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까만 것 한번 걸고요. So의 의미 얘기해 보십시오. 소 왜 나왔지? 조건? 뭐 할 수 있도록. 그걸 그래도 했나요? 네. 소. 요걸 뭐뭐하기 위해서. 뭐뭐하기 위해서. 요거 생각한 거 맞아? 네. 아. 준이 까만 하나 드려야 되겠네요. 자, 소댓에서 쌤이 소댓 세 가지 구분하기 얘기하면서 소댓에서 다 생략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생략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소 스몰 댓 했을 때도 그대 생략 가능하고요. 뭐뭐 하기 위해서 소댓에서 생략 가능하고요. 컴마 소댓에서 소 그냥 그 대시 생략이 된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시나요? 다 계곡에 다 각자의 뼈가루를 다 흘려보내겠어. 그냥 참고적으로 그냥 써볼게요. 소댓 구문 뭐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그리고 소댓 주어 동사 컴마 소댓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컴마 소댓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대시라는 친구는 그냥 생략이 가능해. 그래서 뭐뭐하기 위해서 소댓 대도 생략이 가능하고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라는 대도 생략이 가능하다. 이해했습니까?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문맥으로 판단해 보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는 열심히 이제 독해 연습하다 보면 그냥 읽는 뉘앙스만 보더라도 바로 구분 가능해요. 오케이? 그때까지 영어 많이 보셔야 되겠지. 제 아무리 수학이 바쁘다 할지라도. 오케이? 자, 네가 뭐 할 수 있도록 You can adjust your body temperature. 너의 체온을 조절할 수 있도록 뭐 하기 위해? To avoid sweating. 땀 흘리기를 피하면서 땀 흘리기를 피하면서 그 다음에 and to remain 이렇게 잡아볼까요? 뭐 하기 위해서? 쾌적하게 남아있기 위해서. 그러면 해석상으로 봤을 때 부사인 줄 알았겠지만 remain이라고 하는 친구는 자동사라고 작년에 배웠습니다. 그치? 그래서 그 자동사 그대로 보어가 필요한 형용사를 가져와 주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오늘 진짜 배울 게 너무 없고 싶다, 그치? 네? 배울 게 뭐? 배울 게 너무 없고 별로 너무 쉽다고. 아니요, 너무 어렵다. 자, 거짓말을 쳤으니 자 여기 카메라 앞에서서 대국민 사과하시고 까만권 반납하세요. 에? 반납이요? 자 여기 1, 2번 지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미안합니다. 센 분 올랐어. 잘했어요? 뭘 하세요? 더운 사람 문 열어도 됩니다.
쌤이랑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ugar, 추가 설탕 is used to make food taste nice, nicely. And it's good source of calories. But it has no other nutritional value.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여기 판단하는 거. 자, 일단 오형식 처리해 주시고, 오형식 처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테이스트라고 하는 이형식 동사, 보어로 형용사를 취한다는 거 작년에 배웠죠. 나이스 골라주시면 돼요. 나이슬리 고른 사람 없죠? 준아, 나이스를 골랐어요. 나이스 골랐지? 자, 그 다음에 칼로리에 좋은 원천이 됐지만 no other nutritional value, 다른 영양적인 가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원래는 설탕이 이제 완전식품 혹은 약재로 쓰이는 친구였는데, 사람들이 이제 단맛만 정제해가지고 먹다가 이제 온갖 사람들의 성인병을 이끌고 있죠. 탕으로 좋아하시나요? 뭔 맛으로 먹나? 탕으로 좋아하시나요? 탕으로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세요? 김현수 탕으로 좋아하시나요? 뭐 좋아하세요? 그럼 일단 단맛을 지금 좋아하고 있으면 커서 술을 잘 못 먹을 것. 너 술 퍼먹을 것. 아니 왜 그래요? 아니 왜냐면 쌤이 이번에 좀 기납적 추론으로 주변 사람들을 좀 이제 파악해봤거든. 평소에 이제 초콜릿 잘 안 먹고 단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술을 좋아하거든. 어떻게 한 거 말하는 건데? 뭘로? 요즘 맨날 집 갈 때마다 편의점 들려가지고 허쉬 먹어요. 아, 그러면 너는 술 아니. 이소은 그런 거 잘 안 먹죠? 잘 먹어. 갑자기 잘 먹어, 갑자기. 준호는요? 단 거 많이 먹어? 어? 그럼 미래적 슬프다 했네요. 어떻습니까, 박관영? 단 거 먹어요? 뭐 실어증 걸렸나요? 김규령 어때요? 좋아해요, 단 거? 준이는요? 여기도 슬프대 한 명 있고. 너? 네. 단 거 좋아합니까? 네. 쌤은 단 거를 이제 막 찾아 먹지는 않고 막 초콜릿, 사탕 되게 싫어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당분을 이미 알코올로 다 섭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코올에 당분이 있어요? 아니, 술에 당분이 있어. 있어요. 그래서 그 요즘 무설탕 술 이렇게 막 되게 유명하고 하잖아. 무설탕 술. 너 어떻게 알아? 너 뭐야? 광고 봤어요. 아, 광고 봤어요. 이렇게. 아무튼 그렇다 이 말이야. 무설탕이 오히려 더 나쁘다는 말도 있던데요. 그 인공으로 써가지고. 인공 감미료를 써서? 네, 그게 더 나쁘다는 말. 근데 아직 그 명확한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실험체가 되는 거지. 안 좋다라는 건 후손에게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먹고. 근데 알려줄 때쯤에는 알려줬다는 거는 쌤이. 그러면은 운명을 받아들이고 다음 생을 와서 가면 돼. 다음 생은 어디서 시작이 될까? 기대를 하면서 이 외가로부터 이 제약된 나의 키와 이런 유전자의 한계를 극복해낼 수 있는 품종 개량된 다음 생 기대하면서 딱 눈 감으면 되죠.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더 안 좋아지면 이제 소말리아로 가가지고 해적질하고 그것도 나름 낭만이 있을 수 있지. 이렇게 그 배 타고 이렇게 울렁울렁 하다가 이제 회 떠먹고 갑자기 기억이 났어. 사시미를 뜯는 방법을 한다. 그냥 먹는 거지. 그러고 나서 갑자기 그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잠들었던 내, 나의 전생이 딱 떠오르는 순간 또 바다로 뛰어들면 돼. 아니요, 난 다음을 또 다음 생을 같이 하러 가겠다. 그래서 탁 뛰어드는 거지. 그래서 이제 심청에도 어쩌면 그렇게 해서 뛰어내려서 연꽃으로 환생했겠죠. 그러면 쌤이 사람으로 환생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동물로 환생해서 아니 그런 거지 이런 거야. 막 동물 환생해서 그 수 뭐 수만 수억 번의 기억들이 다 끊겨도 인간으로 환생될 때 다 잊어버릴 수 있겠죠. 뭐 그런 거. 다음 생이 뭔가 있겠지. 그래서 어느 최첨단 우주에 태어나서 어 전생 따위를 믿는 멍청한 것들 이렇게 말하면 또 죽어서 다음 생이 있을 수가 있어. 자. All the factors, 모든 요소들 they account for. Account for 무슨 말이에요? 의지. 이서. 설명하다. 자, 모든 요소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Why some women and men say they feel the cold differently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몇몇 여성들과 남성들이 말하고 있는지를 대절이라고. 자, 그들이 추위가 여기 구문석 잘해야 돼. 추위가 달라요. 느끼는 게 달라요. 이거 부산 처리해 주셔야 된다. 자, 무지성 형용사 보는 사람 손 들어 보시오. 바꿔서 틀렸어요. 자, 그래서 그 막 되게 쌤은 아직도 혼란스러워. 여자가 피하 지방이 많아서 추위를 덜 탄다라는 썰도 있고 남자가 근육이 있어서 추위를 덜 탄다라는 썰이 있어. 도대체 어느 상단에 맞춰야 되는 건가? 그럼 남녀가 둘 다 추위를 못 느낀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맥락상 그렇다는 거. 어? 피하 지방이 많은 남자. 아니 뭐가 맞는 썰이냐 이거지. 여자가 추위를 덜 타냐 남자가 추위를 덜 타냐. 뭐가 맞는 썰이냐 이거죠. 누구는 여자가 피하 지방 때문에 추위를 덜 타요. 누구는 남자가 근육 때문에 추위를 덜 타요. 이렇게 말하고. 선생님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 온갖 가짜 뉴스의 홍수에서 살았기 때문에 선풍기 틀어서 죽는 시대에 살았거든. 그래서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자기가 커온 지방에 따른 것 같아. 이 일산 너무 추워서 못 살겠어. 해도 너무 추워요. 제주도는 영하 날씨도 없단 말이야. 한라산에 눈 엄청 오던데요. 한라산은 저기 거기는 산이잖아. 고산지대잖아. 근데 여기는 고산지대도 아닌 주제에 바람은 제주도보다 더 많이 불고 추위는 서울보다 춥고 여기 뭐 하는 동네지. 여기서 어떻게 살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추워서 그런가 자전거 도로로 걸어다니게 나오고 자전거 못하게. 일산 사람들 꼭 여기 자전거 도로에 인도 있어. 자전거 도로로만 걸어. 너무 못 느끼나? 자전거 타고 다니면? 자전거로 안 타요. 아 맞아. 센 자전거 기름칠만 하면 탈 수 있는데 바다 갈 사람. 쌤이 앞에 한번 가져와서 내놓겠습니다. 잠을 새랑 같이 줄게요. 자 그럼 잠깐 휴식하겠습니다. 누구야?